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친구들 안녕. 오늘은 꼴 보기 싫은 성형수술시술 4대 천왕 얘기야. 오늘은 제일 어색해지기 쉬운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 부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어색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된 경우는 우리 눈에 그 어색함이 잘 띄지는 않겠죠. 자연스럽지 않게 된 경우만 우리 눈에 잘 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화장을 하면은 나름대로 어색함이 좀 감춰질 수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화장의 진하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생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어색함이 생기는 이유는 사람마다 의사마다 불쾌함의 골짜기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불쾌함의 골짜기란 어떤 인형이나 로봇 같은 것들이 인간의 모습을 닮으면 닮을수록 사람들의 호감도가 증가를 하다가 뭔가 사람이랑 애매하게 닮은 지점까지 오면은 갑자기 확 그거에 대해서 불쾌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 그래프가 골짜기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불쾌함을 느낀다고 해도 시술한 의사들이 이 정도는 괜찮지 뭐 하고 느끼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술을 하게 된 거고요. 또 시술받은 환자분들도 스스로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다니는 거죠. 따라서 무조건 뭐가 잘못됐다라기보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런 부위들은 불쾌함의 골짜기를 느끼는 편차가 사람마다 굉장히 큰 곳이구나, 사람마다 다른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할 때도 한 번에 많이 하기보다 조금씩 해나가면서 나 스스로는 불쾌함의 골짜기에 민감한 사람은 아닌가, 또 주변에서 생각할 때도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자, 얼굴의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아요, 구독. 첫 번째는 턱끝을 뾰족 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뾰족한 턱을 만들었어. 자, 얼굴이 너무 둥글거나 이중턱이 있어서 가리려고 하거나 가로 길이가 너무 넓거나 무턱이거나 입이 우 나와 보이는 사람한테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것이 턱 끝에 실리콘이나 지방 필러 등을 넣어볼 수 있는 건데요. 좀 과도하다 싶을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다시피. 특히 중요한 거는 무표정일 때 적당해 보이더라도 웃을 때는 턱이 더 앞으로 잉 나가 보이거든요. 잉 웃을 때, 이럴 때 어색하지 않은지 잘 봐줘야 돼요. 웃을 때는 턱이 길어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너의 입술을 끼로 만드는 입술 필러, 입꼬리 필러 또는 입꼬리 수술이에요. 자, 이 부분은 불쾌함의 골짜기가 개인차가 특히 큰 자리인 것 같아요. 외국의 셀럽들을 보면은 입술이 완전 큰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이런 입술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입술 좋아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닌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모든 우리나라 사람이 다 카일리 제너 같은 입술을 좋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입꼬리 수술이나 입꼬리 필러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입꼬리 수술의 흉터나 막 이런 거는 둘째 치고서라도 입꼬리 올림이 너무 잘 돼서 많이 올라가도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술이나 입꼬리 필러 상담하다 보면은 저는 입꼬리가 내려와서 시무룩해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화난 사람 같대요. 라고 하시는데 단순히 입꼬리만 단독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시무룩해 보이거나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런 분들 대부분은 다른 데는 다 웃고 있는데 이것만 내려온 게 아니고요. 표정 자체가 무표정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표정 자체가 아무것도 웃고 있지 않은데 입술만 너무 올라가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웃을 때 얼굴에 대략 50개 이상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얼굴 전체가 웃는 거죠. 근데 다른 곳은 안 웃고 입술만 이렇게 웃는다. 아... 이게 이상해요. 다른 50개 근육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입꼬리만 이렇게 올라갔다? 묘해요, 묘해요. 다만 입술 자체가 좀 더 생기 있고 풍부한 표정을 짓는 듯한 느낌을 약간 주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뚝뚝해 보이지 않으려면 얼굴 전체가 웃어야죠. 자, 세 번째는 눈 밑 애교살 필러입니다. 눈밑에 지렁이 넣고 다니나라는 말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죠. 단순히 필러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어색한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원래 눈의 하안검이 뒤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처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원래는 안 처졌는데 뒤트임이나 밑트임 수술이 너무 잘 돼서 다시 붙어서 실패한 사람은 오히려 괜찮지만 너무 뒤트임이나 밑트임이 잘 돼서 하안검이 뒤로 갈수록 아래로 이렇게 처진 모양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다 애교살 필러를 하게 되면은 모양이 어색해요. 필러나 뭐 지방이식도 다 마찬가지고요. 좀 애교가 어색할 때는 풀페이스로 화장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언제나 화장하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색할 때가 많아요. 얼마 전에 자매분이 왔는데 여동생분이 애교 필러가 과하게 되셨더라고요. 언니분께서 계속 아 이거 녹여야 되지 않아요? 우리 동생 이거 애교 너무 과하지 않아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생분은 계속 너는 내 눈이 어때서 괜찮은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애교살도 불쾌함의 골짜기 민감도가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그런 곳이에요. 너는 모르지만 우리 어색해.
자, 네 번째는 이마입니다. 이마. 이마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리콘을 넣었을 때 그 모양이 너무 전형적으로 볼록한 모양일 때, 그렇죠. 그래서 광희님도 실리콘을 넣으셨는데도 이마를 가리고 다니신다고 예능에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의도한 건 아닌데 지방이식을 했어요. 지방이식을 했는데 체중이 늘어서 살이 쪘을 때예요. 다른 데도 지방이식한 후에 살이 찌면은 얼굴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은 이마는 정말 눈에 잘 띄거든요. 그래서 이마 지방이식한 분들은 체중 조절을 정말 타이트하게 잘 해주셔야 좋아요. 자, 세 번째는 지방이식이나 필러를 했는데 이마에 아래쪽 볼륨에 너무 집중하는 경우예요. 원래 사람이 가져야 할 이마의 모양이 있어요. 아래쪽이 살짝 꺼진 거는 정상적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걸 너무 많이 교정해서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이 매끈해지는 것을 넘어서 불룩해지면 그게 불쾌감을 자극해요. 원래는 약간 위쪽이 더 불룩해야 되는데 아래쪽이 불룩하면 묘하게 이상한 느낌을 주거든요. 이마 왜 이렇게 볼록하게 해? 자, 어떤가요? 오늘은 흔히 불쾌함의 골짜기를 넘어버릴 수 있는 시술 부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오늘은 턱끝, 입술, 애교살, 이마 이 네 군데를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불쾌함의 골짜기에 남들보다 정말 유난히 민감하시고 캐치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저도 좀 민감한 편이라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마저도 예민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사실 이런 분들은 피부관리, 피부시술 정도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시술들이 다 자기가 좀 예뻐졌다고 느끼고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키고 자존감도 높이고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시술이나 수술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시술이나 수술들은 어색함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색함이 있더라도 이득이 훨씬 크다고 생각할 때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스스로 어색함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것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최근 2-3개월 이상 지속되는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 불면증이 온 지가 몇 달 됐다, 소화불량이 만성이다 이런 분들도 전반적으로 좋아질 때까지 시술이나 수술을 미루는 게 좋아요. 회복력도 떨어지고 전혀 생각지 못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오히려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들 안녕, 오늘은 꼴 보기 싫은 성형 수술 시술 4대 천왕 얘기야. 입 벌려, 어색한 것들 들어간다. 이마 왜 이렇게 볼록하게 해? 실리콘 지방 필러 그만 넣어. 완전 볼록은 유행 지났어. 노모 이제 그만해. 굉장히 뾰족한 턱을 만들었어. 뾰족한 턱 보니까 기분 좋아졌어. 남들은 보기에 너무 거북해. 그 턱에 찍힐까 무서워. 눈미대교 필러 세게 하는 거 지렁이 한 마리 넣고 다니나? 뭐가 예쁜 건지 고민을 해봐. 어색함의 결정타가 될 수 있다고. 너의 입술을 끼로 만드는 입꼬리 필러 세게 만들면 얼굴은 안 웃고 입술만 끼. 너는 모르지만 우린 어색해. 예,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